왔다. 아야! 아! 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맞나? 아니, 같이 다 빨리 타. 형이니까 내가 믿습니다. 네, 버스 형이니까. 아. 야! 그래! 왔구나! 살아난다고 크게 외쳐요! 살아났다! 더 크게! 맞아. 너 어디로 가면 되는 거야? 저요? 저 여의도요. 여의도 어디? 여의도. 여의도 가면 되는 거야? 네. 알았어. 아, 야, 하야, 왔구나. 아, 나 진짜 감을 못 잡겠네. 여기 손 잡아. 손 잡으라고. 손을 잡으라고 형이 왔잖아, 지금. 사랑한다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 사랑한다! 에이, 모르겠다. 여보세요. 뚜기뚜기 메뚜기. 기리기리기리. 왜? 형. 왜? 너 어디냐? 저는요. 너 어디냐? 저는요. 뭐야? 뭘 뭐야? 누구야? 안녕! 뭐야? 하, 옆에 있잖아! 아! 재석이 형! 야, 하동은 진짜 너무하네. 얘 너무하네. 형, 지금 뭐 하는 건데요? 나는 얘기를 안 해줘. 여보세요? 하하냐? 아이, 콩그레츄레이션! 너 전화를 한 번... 뭐야? 하하야, 하하야. 장난들하지 마지 마시라고요! 하? 아, 왜 끊어? 아, 진짜. 야, 평소에 연락 안 하다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연락들 하나?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는데... 나 떠들고 너 있어도 돼요, 형? 또 왜 나한테 전화를 하냐? 잠깐만, 너 조용히 해. 왜 조용히 해야 된대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여보세요? 재석아! 왜? 그냥 하나만 물어볼게, 너 진짜 내가. 물어봐. 너 운전하고 계속 어디로 갈 거야? 그게 뭐야? 너 혹시 차 버리고... 갈 거야가 뭐야? 차 버리고 지하철 탈 생각 있어? 차를 버리고 왜 지하철을 타? 야! 하하는 정보야! 너 이게 지금 뭔지는 알아, 지금? 너 혹시 하하랑 통화는 했지? 하는 통화를 했는데 하는 그다음부터 전화를 자꾸 안 받더라고. 안 받아? 너랑 만나기로 하진 않았어? 나? 어. 아니, 나랑 만난다고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얘기를 안 해줘. 너 만나기로 한 건 어딘데? 어? 너랑 만나기로 한 데는 어디야? 거짓말하지 말고! 나 만나기로 한 거? 너 떨지 마. 너가 자꾸 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너 머리 굴리는 거야. 내가 알아. 어? 이 형 진짜 눈치 빨라졌는데? 너 내가 알아. 내가 너를 몇 년 동안 봤는데 뭐냐. 아니, 일단 됐어, 형. 알았어. 형은 귀신이다. 형은 정말 귀신인 것 같아. 나 일단 일산으로 갈 거야. 뿅! 재석아! 일단 설해마을 한번 가보자, 그래도. 지금 방법은 없어. 설해마을이야. 아씨. 자, 이제 다가가는데 국장님. 아유, 오긴 왔는데 뭐... 떡을 어떻게 빼냐? 아... 왜 그러는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뭔데요, 도대체? 뭐냐고? 네, 난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 뭐니? 그 보자기에 싼 건? 몰라요. 나도 이거 갖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누가? 엄마가. 엄마가? 살짝 보면 안 돼? 혹시 중간에 누가 달라고 해도 절대로 주면 안 돼. 절대로 주면 안 돼. 절대로 주면 안 돼. 내가 무슨 애긴 줄 알아요, 형? 나 뭐 냄새도 못 맡는 줄 알아? 봐봐, 그러니까 뭐냐고. 냄새 맡으니까 뭐야. 사랑한다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 사랑한다고. 더 크게요. 사랑해. 그 정도는 서해 차이가 사랑한다. 진심이 뭐냐? 없다, 진심이. 그게 뭐냐고. 곧 태어난 아기보다 날 더 사랑한다고. 야, 뭐, 그러지 않네. 저는 정말로 이걸 보일 생각이 눈꽃마치도 없습니다. 혜경 씨보다 사랑합니다. 믿어? 혜경 씨보다 사랑합니다. 미안해. 이 형 아주 질이 안 좋은 형이구만. 질이 안 좋아졌네. 이분 다 친해요. 아니 또 나경원 씨랑 만나나요? 미안해. 에휴 형. 너 지금 어디야? 형.
내가 말해도 믿지 않잖아. 아니 어디냐니까 내가 힌트 조금만 줘봐. 내가 힌트 딱 주고 이제 끊는다. 아 알았어 힌트 하나 줘. 잘 들어. 어. 내가 있는 곳은 여기. 뭐야? 내가 있는 곳은 여기. 여기 지하철역인데 그럼 잠깐만. 뭐 여기 이래서 힌트가 지하철역이지. 지하철역이. 고속터미널 여기. 하야. 네? 보따리에 뭐 넣었냐고. 먹을 거 아니냐? 왜요? 나도 안 열어봐서 몰라요. 열어봐봐. 안 돼요. 포장돼 있잖아요. 하나만 먹으면 안 돼. 에이, 선물인데. 배고파서 그렇다. 야, 너 솔직히 말해서 너... 형, 그러면 밥 사주세요, 형. 나도 아까 밥을 안 먹고 왔는데. 그래? 네. 밥 먹을래? 밥 사주세요, 형. 진짜로. 너무 배고파요. 에이요, 홍철. 에이형님! 괜찮아? 어디로 가시나요? 홍철하면 못 들어줄게. 예? 괜찮냐고. 너 지금 다들 지금 얘기하는 게 네가 지금 뭐 밝은 척 한다고 지금 다들 마음 아프다고 난리야. 형님, 일은 일이고 생활은 생활 아니겠습니까? 일은 일이고 생활은 생활이야? 그럼요. 일은 일이고 생활은 생활이야? 어딘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 너만 알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예예예. 여의도로 와라. 아, 알겠습니다. 뭔가 뼈가 있는 말 같네요. 형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뭐? 절 동조하지 마세요! 동조자의 필요입니다. 이거는 일입니다, 일! 그럼 이만! 야! 이만! 야! 제가 아무리 신나게 해도 신나 보이지 않나요?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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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갈 거야! 여의도로! 나는야 간다! 나는야 간다! 나도 한번 사람 되었을 뿐이었던가! 감정에 흔들려 사람이었을 뿐이었던가! 아니야! 전 신나요. 일, 생활, 생활, 일. 자 그럼 여기로 고! 잠깐만 여기서 먹자.